자, 비상 홍민표 레슨 4 본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 thrilled. 나는 굉장히 신났다. Be thrilled. 이게 지금 PP가 나와야 돼. 이 thrill이 전율을 느끼게 하다. 신나게 하다. 내가 지금 신나게 되어진 거잖아. 전율이 느껴진 거잖아. 그래서 BPP. When my cousin, 나의 사촌인 동격입니다. 수지가 invite me to Italy. 이탈리아에 나를 초대했을 때. 컴마, 이것도 동격이야. 이탈리아가 어떤 나라냐? A country, 나라래. In southern Europe, 남부 유럽 쪽에 있는 that. 관계대명사 대시 되겠죠? 대절 이렇게 묶어야지. 선행사가 이 country와 country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어떤 나라? 대절인 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at. 자, looks like. 이렇게 뒤에 명사가 나올 때는 반드시 전치사 like를 쓰셔야 됩니다. 뭐뭐처럼 보이다. 부추처럼 보이는 이탈리아가 굉장히 긴 위아래 이렇게 긴 나라잖아. 부츠처럼 생겼지. 부츠처럼 보이는 남부 유럽에 있는 나라인 이탈리아란 얘기야. She had a few days off. 며칠 쉬는 날이 생겼대. From studying music, 음악을 공부하는 것에서부터. In a conservatory. 음악학교에서 음악 공부하는데 며칠 휴일이 생겼대. 시간이 났대. 쉬는 날이 났대. So 그래서 we could spend a week together in Rome and Venice. 로마와 베니스에서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무를 수 있었대. 즉, 일주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I had never been abroad by myself. 일단, 이 had PP가 나와 있잖아. 자, 이 과거 완료는 여기서 지금 뭘로 쓰이는 거냐면 경험으로 쓰여. 기본적으로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 이게 지금 내용이 뭐야? 나는 결코 이 be abroad가 해외에 나가다야. By myself는 혼자서 이런 뜻이 있어. 나는 결코 혼자서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다. 없었다. 그래서, 자, 이거 과거 완료 경험으로 쓰였다라는 거. 그래서, I was a bit. A bit은 부사야. 약간, I was worried. 걱정이 되었대. 하지만, after the long flight for 12 hours. 12시간 동안의 장거리 비행 후에. I was pleased. 나는 기뻤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BPP가 나와야 돼. 왜냐면 please는 기쁘게 하다니까 내가 기쁘게 되어진 거지. 나는 기뻤습니다. 그 다음 이 to 부정사는 왜 쓰인 거냐면은 원인, 감정의 원인이야. 뭐뭐 해서 기뻤다. to 부정사에서 기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to be PP 수동이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수동. 자, 이 greet가 맞이하다, 환영하다 이런 뜻이 있어. 그럼 내 입장에서는 내가 맞이하고 환영한 게 아니라 맞이되어지고 환영되어진 거지? 누구에 의해? 나의 사촌에 의해서 내가 맞이되어지고 환영받아진 거니까 to be PP를 써야 돼. 사촌에 의해서 환영되어져서 기뻤습니다. 어디에서? 여기 국제공항에서 로마에 있는. 그래서 to be PP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since 여기서 since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야. 이탈리아는 is 7 hours behind Seoul. 서울 뒤에 7시간이래. 즉, 서울보다 7시간이 느리다는 얘기야. 시차가 생겼잖아. 서울보다 7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I was quite exhausted. 자, 이것도 PP가 나오셔야 됩니다. exhausted는 지치게 하다야. 내가 꽤나 지치게 되어진 거지? 나는 꽤나 지쳤고 꽤나 졸렸습니다. When I got there. 거기에 도착했을 때. However, 그러나 나는 to forced myself to stay awake. 자, 이걸 보셔야 돼. 일단 force A to B 하잖아. 그럼 A가 B하도록 강요하다. 여기다 적어줄게. force A to B 하면 A가 B하도록 강요하다. 이런 뜻이 이렇게 있습니다. A가 B하도록 강요하다. 그죠? 그래서 force to를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I라는 주어하고 myself라는 목적어 가지고 어때요? 같지요? 그럴 땐 반드시 뭘 쓴다? self를 쓰셔야 됩니다. 그죠? 나는 내 자신이 to stay awake.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계속 나오네. stay는 우리가 이형식 동사라서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냐? 형용사 보어가 나오셔야 됩니다. stay awake.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 이 to 부정사를 뭐 하기 위해서? to begin my trip in earnest. 본격적으로 나의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깨어있는 상태로 머물도록 내 자신을 강요했습니다. 즉,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왜? 잠들면 여행 못 하잖아.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 상당히 중요하니까 별표 20억 개 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1 마감.